경천섬은 낙동강 상주보 상류에 위치한 약 20만 제곱미터의 하중도로 섬을 둘러싸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비봉산 절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1박할 예정입니다. 매년 봄이면 유채꽃이 만개하여 봄의 시작을 알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 일몰이 아름다운 멋진 곳입니다. 경천섬에서는 상주보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강이 4대강의 낙동강입니다. 오늘 사용할 텐트는 백컨트리 어반 4P 프리미엄 텐트입니다. 백컨트리 어반 4P 프리미엄 원단은 나일론 립스탑 멤브레인 라이닝의 3레이어이고 내수압은 5000 이상입니다. 폴대는 9.5파이 듀랄루민 7001 2개로 X자 구조 설치이고 무게는 3.3kg입니다. 텐트 크기는 200x260으로 4인 가족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높이가 115라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베스티브를 설치합니다. 텐트 상단에 있는 버클과 결합 체결하면 끝나게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연결해서 버클을 체결해 줍니다. 베스티블의 무게는 850g으로 가벼운 편이고 115cm의 공간이 확보되어 동계에 아주 유리합니다. 베스티블까지 설치 완료하면 이런 모습이 탄생합니다. 드넓은 경천섬에 텐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반 4P 베스티블의 공간감은 이 정도입니다. 이너 텐트의 공간은 정말 넓고 특히 개가방감이 정말 탁월합니다. 역시나 차박의 성지답게 카라반들이 정말 많이 있으며 경천섬 앞에는 4대강의 낙동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솔캠 모드로 왔기 때문에 조촐하게 즐겨봅니다.
경천섬을 노지 캠핑 장소로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식수가 나오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그리고 거품식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텐트 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기분이 아주 황홀하고 좋습니다.